그냥 할 수 있는 거. 굿. 됐다 됐다 됐다. 와! 쟤는 존나 잠깐 빠졌다. 뜯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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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만해! 그만해! 와, 진짜, 와! 하하하. 와! 아, 이걸? 와, 나이스 김바. 돌아, 재훈이 돌아. 그렇지. 에이, 재훈아. 왜? 멘트, 자기 멘트. 됐어. 그렇지. 나 뒤로 빼야 돼. 서 있어, 서 있어. 오이. 오이. 마무리. 살렸잖아. 어? 그렇지. 야, 뭐해? 서 있어. 서 있어, 서 있어. 서 있어, 서 있어. 그렇지, 됐어, 됐어. 됐어. 네가 해, 네가 해, 네가 해, 네가 해. 야, 아~ 빨리 안 들어와, 빨리 들어와. 야, 제발 빨리 들어와. 됐다. 설마, 설마, 에이, 설마. 우와. 강만 잡아, 강만. 사이 못 주게. 그렇지. 서 있어, 서 있어. 그래, 설마. 와! 수비 수비. 야, 내 진심하다 진짜. 대표님, 4대4 풋살의 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죠? 기술이죠. 기술이요. 완벽한 개인 기술. 능력이란 거. 뭐 골 필요 없습니다. 언니 기술입니다. 그러면 기술. 무조건 1대1을 하라는 말씀이시고요. 왜냐면 4대4는 일단 그 볼 터치가 되게 많기 때문에 5대5는 일단 쉴 수 있는 틈이 많아요. 근데 4대4는 쉴 수 네. 있는 틈이 없습니다. 아, 그럼 지금 네.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? 지금 쉴 수 있는 틈이 없는데 아주 루저입니다. 다 있습니다. 오. 됐어, 야, 이거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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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와! 와!
근데 방금 아래 넣었지만 상대팀이 슈팅을 가져갔는데 어떤 그래도 이거야 이거. 그래도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건 이게 다 아, 네. 이게 유튜버인가? 이게 기술이지. 아 네. 와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저희는 대구 아니대 체육학과. 저희가 동아리 레전드라고. 네. 축구 동아리. 축구 동아리 이름이 네. 레전드 네네. F인가요? 네. 오늘 또 재밌게 차셨는데 이제 팀을 어떻게 결성하게 됐고 또 이제 어떤 팀 목표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팀이 저희는, 지향하는 목표? 아니, 저희는 과에서 축구 네.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처음에 만들어진 동아리고요. 네. 하고 일단 재밌게 다 찾은 지진데 또 성적을 내면 좋은데 저희는 또 대구 경북 체육 그거 동아리 축구 대회 있거든요. 그걸 또 우승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 혹시 풋살이 아니라 큰 축구를 아, 예, 예. 아 11대 11 축구. 네. 그래도 풋살 잘하시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. 이강 TV 화이팅.